하남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강습 프로그램 회원 6,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공사는 지난 23일 오후 6시쯤 강습 프로그램 변경에 관한 게시물에 12월 프로그램 수강생의 정보가 담긴 파일이 직원의 실수로 첨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원의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등이 담긴 파일은 약 1시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32명이 파일을 내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